파워포인트로 만드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 두 번째,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동영상 강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거두절미하고 좀더 생동감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그래프와 애니메이션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바로 핵심은 애니메이션에 있는 바꿔내기 기능입니다. 지금처럼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그래프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곡선을 그리실 때에는 여러분들 도구 활용하시면서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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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마지막에는 Escape 키를 누르시게 되면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한 번에 그래프가 나타나기 때문에 생동감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개별 그래프가 하나씩 나타나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래프로 변화하게 됩니다. 포인트는 애니메이션에 있는 닦아내기 기능이 되겠습니다. 애니메이션 기능을 적용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클릭을 할 때마다 가까이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제 막대 그래프를 적용한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목별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요. 개별적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원 그래프에서도 클릭할 때마다 제목이 나타난다든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부터 이렇게 차례로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시거나 혹은 삽입 기능을 통해서 만드는 그 그래프를 그려놓으신 뒤에 애니메이션 창을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에서 전체적으로 닦아내기 기능을 선택하신 뒤에 애니메이션 창에서 해당 차트를 선택하시고 효과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차트 애니메이션이라는 곳에서 전체를 하나의 개초로 나타나게 할 것인지 계열별로 나타나게 할 것인지 항목별로 나타나게 할 것인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요 부분이 막대 그래프이냐 원 그래프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선택 사항들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그래프로서 보여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강의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 그래프를 애니메이션화해서 각 항목별 혹은 계열별로 하나씩 나타나는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.